진우 스님 체제 조계종단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이 명상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종단이 직접 운영할 명상센터 건립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이름을 단 명상 프로그램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 고유의 수행 방식인 참선을 현대화한 명상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조계종 포교사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는데, 진우 스님은 이른바 조계종 선명상 보급이 종단의 핵심 불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시킬까?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에 불교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조금 담아서 그걸 쉽게 이제 전달을 하자.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종단적으로 그걸 하나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전은 부처님 말씀, 명상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템플스테이, 걷기 명상 등과 접목한 명상 대중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계종은 동국대학교와 함께 명상을 활용한 국내외 수행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 현대화한 명상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 건강 회복 효과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명상이 불교 포교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우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그러한 마음, 어려운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템플스테이라든가. 조계종은 선명상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명상센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명상센터가 세워지면 국민의 정신적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종단이 직접 설립하는 명상센터에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자신의 단계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국민들의 정신적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단의 핵심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한국 불교의 화두로 떠오른 전법 포교 활성화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